자기 공연을 이렇게 신나게 즐기긴 쉽지 않거든요, 진짜. 저도 이럴 줄 몰랐어. 아, 근데 어느덧 40대가 됐는데 움직임이 여전해. 여전히 더 미친 것 같고. 아직도 신나요. 그러니까. 무대에서 너무 너는 여전한 것 같은데 우리 드럼 좀 힘들어 하더라. 얼마 전까지 그렇게 같이 나와서 놀자 그러면 같이 나왔는데 오늘 너 그러기냐. 쑥스러워서. 2부의 첫 무대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. 방금 느꼈던 이 공연의 감동을 그대로 담아서 함성을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소리 질러! 자, 찢었다. 예. 그렇지, 제일 정확한 말이다. 찢었죠. 막 달렸다. 어메이징. 지비세프 덥대요. 너무 놀다 보니까 더워지신 거죠. 네, 핑계 아니. 핑계 아님. 뭐가 핑계죠? 핑계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.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? 아, 상당히 밀게 해놓으셨네. 과연 어떤 게 핑계일지. 아, 궁금하다. 예. 형들 덕분에. 아니, 빨리 알려줘. 현기증 나요. 고등학교 때 하면서 그때 공부 왜 이렇게 길어? 안했어요. 아니, 공부 안 한 핑계를 왜 크라잉넛 핑계를 대는 거야? 좀 억울하다. 노브레인이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? 서울에 사는 35살 김대현이라고 합니다. 진짜 크라잉넛의 열렬한 팬이셨나 봐요. 펌프를 하러 가서 매직뷰 상담 펌프를 하고 펌프, 고등학교 때는 이제 형 노래를 들으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17살 때부터 요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반찬 가게 하고 있습니다. 이따 그럼 나오셔가지고 크라잉넛 앵콜 무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어떻게 뛰어놀았는지 보여주세요. 왜 대답을 안 해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